안녕하세요. 황하영의 골프 테라피. 안정된 스윙 중에 샷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해볼 건데요. 안정이 되려면 일단 시선이 집중이 되어야겠죠. 오늘은 시선에 최대한 몰입해 볼 거예요. 자, 제가 카운트를 할 동안 엄지손가락 두 개만 확실하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일단 매트 3분의 1 앞쪽으로 이동해서 서주시고요. 양손 바닥을 짚고 오른다리를 뒤쪽으로 멀리 보내서 발 앞꿈치를 디뎌줍니다. 앞쪽에 있는 왼무릎은 무릎 밑에 발목이 올 수 있도록 90도를 구부려주시고요. 천천히 양손은 골반을 짚어주세요. 자, 그리고 손을 머리 위쪽으로 합장하고 시선은 엄지손가락 두 개를 바라봅니다. 이제 10초 카운트를 할 동안 이 전사 자세를 반대쪽으로 해볼 거예요. 그동안 엄지손가락 두 개만 계속 쳐다봐 주셔야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올라오셨으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다시 손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뒤에 있는 오른발을 가지고 와서 천천히 롤업으로 말아서 올라와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 10초 카운트를 할 동안 한 5초도 안 됐는데 벌써 반대쪽으로 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10초를 다 카운트할 동안 반도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나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플레이를 너무 느긋하게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성급하게 하는지 그런 나의 성향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이니까 잊지 말고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좌우 반복하셔서 3번 정도 트레이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샷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준비했는데 정확하려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려면 일단 저는 뭐 리듬도 중요하고 네. 균형이 일단 축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균형도 있고요. 리듬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밸런스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요. 한 곳에 집중력이 모아지려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쵸. 눈동자가 양옆으로 되게 많이 흔들리면 불안하고 그리고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선에 관한 그런 시선에 트레이닝 관한, 방법을 오케이.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하이런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양손을 합장을 하고 시선은 엄지손가락 두 개를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초 카운트를 할 때 동안 엄지손가락 두 개만 바라보면서 천천히 반대쪽으로 돌아서 반대쪽으로 하이런지를 만들어주면 돼요. 준비 시작! 하나, 10초 동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일어나 보세요. 평상시에 성격 급하죠? 네. 급한 게 딱 티가 나. 왜냐면은 5초밖에 안 했는데 벌써 여기에 와 있어요. 성향을 알 수 있다니까.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요? 성격 좀. 급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급한 거 죄예요. 왜? 내 마음? 급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이 트레이닝 방법으로 최대한 집중력도 끌어올리시고요. 그리고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방법을 깨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에서도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레슨 해주세요. 그럼 제가 시선을 얘기해줬으니까 네. 제가 시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일단 좀 잘 쳐야 되잖아요. 아, 드라이버 잘 치면은 네. 다른 거 다 못 쳐도 드라이버만 잘 치면 잘 치는 사람 같더라. 역시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로 맞아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럼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 어퍼블로우잖아요? 네. 그럼 그 어퍼블로우를 어떻게 쳐야 돼요? 어퍼 이렇게. 어퍼? 이렇게 올려. 올려 쳐야 올려 되겠죠? 쳐. 그럼 네. 올려 칠 준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올려 치려면요? 뒤에서 약간 공을 때려줘야지. 그쵸. 그러면 내가 제일 뒤에 있기 좋은 거는 시선. 그러니까 뒤에서 치는 거는 네. 다 알아. 드라이버를 어느 네. 정도 공을 칠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뒤에서 쳐야지란 느낌이 있는데 네.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다른 게 뭐예요? 길이 다른 거? 길이 다르고 클럽 헤드.
헤드 다르고. 자, 그럼 제가 이거, 네. 이것도 물론 다르지만 제일 많이 다른 거는 일단 공이 땅에서 티로 올라왔어요. 허공에. 아, 그쵸, 올라왔고. 그쵸. 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7번 아이언이 좀 뭐 공을 가운데 살짝 왼쪽에 둔다고 치면은 네. 드라이버 공은 우리는 왼발에 두잖아요. 왜냐면 올려치기 좋으려고.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뭐냐면 내 공이 저기가 있어. 왼쪽에. 난 항상 가운데 있던 공이 내 몸에서 왼쪽에 가 있으니까 백스윙을 들어서 올려쳐야 되는 거를 알지만은 내 눈이랑 멀어지는 게 싫어서 내 시선이 자꾸 공으로 가요. 맞아요. 그러다가 자꾸 찍혀 맞아서 낮게 가버리거나 조금 더 찍히면은 스카이볼 위로 뽕 떴다 떨어지는 공 이런 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내 공이 아무리 왼쪽에 멀리 있더라도 연습장에서 지금 보면은 공에 이런 로고들 있죠. 네. 로고들을 옆에 두는 게 좋아요. 내 공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면이 보이고 그 오른쪽 면을 보면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 보면은 제가 옆을 좀 노려보면서 쳐볼게요. 네. 조금 과장해서 자 오른쪽 가서 오른쪽을 보고 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공이 이제 좀 떠서 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오른쪽에 남겨놓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 어퍼블로가 자연스럽게 돼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그냥 사실 뭐 필드 가서 아니면은 스크린 골프를 치는 도중에 뭔가 공이 안 맞을 때 스윙을 바꾸면 더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냥 조금만 시선만 옮겨도 공이 갑자기 뜨고 잘 맞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티박스에서는 뭐가 네. 좋냐면 팅그라운드에 항상 티를 꽂고 내가 네. 공을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럼 맞아, 내가 맞아. 항상 거기다 뭐 점을 그려도 좋고 네. 뭘 해도 좋고 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내가 시선을 오른쪽으로 보겠다고 내 엉덩이랑 모든 축이 다 뒤로 비켜버리면 안 돼요. 항상 스윙은 몸은 왼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도 내 코끝도 같이 따라왔다 그러면 네. 드라이버는 내 시선을 좀 뒤에 남겨놓고 허리만 가질 수 있는 그래야 공을 올려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올려치는 스윙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네. 드라이버니까 아주 오 거리가 많이 줄었네요. 와 잘 친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